외장 스노우 화이트 펄, 내장 새들 브라운, 센터동 블랙, 튜닝비 포함 7,468만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데모카 본점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영상 시작할까요, 심피디님?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제 모습이 안 보이죠? 아, 심피님 차부터 차분히 비춰주세요. 자, 아트원 본점 데모카로 오래간만에 올라왔네요. 자, 이렇게 전체 모습 비춰주고 있는데 카니발의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된 아트원 글루벤 하이르무진 황제차박 6인승 플러스 어닝 월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동안에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르무진, 물론 여러 하이르무진 업체 그리고 기아 순정으로도 하이르무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트원 글루벤 하이르무진은 그 뭔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죠. 예, 국내는 물론 아마도 전 세계에서 뭐 두 번째 가라앉은 서러운 바로 외장 쪽에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외장의 디자인이나 뭐 재질 같은 경우는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에 어닝 월까지도 쇼핑몰에 올라가 있습니다. 당당히 글루벤 마크가 딱 박혀 있어서 이렇게 프론트 월 그리고 사이드 월 그리고 팩까지 망치까지 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챙겨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사례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심피디님. 네. 어쨌든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된 아톤 클루벤 하이르무진 아주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얼굴이 빛나는데 지금 현재 심피디님 프레쉬를 밑에 쪽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눈부셔 제가. 네, 어쨌든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이렇게 예쁜 차를 계속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부터 설명할까요? 일렬 쪽 설명할까요? 네. 네, 외장 쪽은 뭐 스노우 화이트풀의 사이드 스텝에 전후 바디킷은 뭐 굳이 설명. 아, 일렬 쪽도 설명할 거 없죠. 아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 일렬 쪽 한번 비춰 주시죠. 아톤 글루벤 하이르무진 가장 큰 장점은 10.5인치 터치형 모니터.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에 없는 거. 또 뭐죠?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 살 수 없는 것은 실내 컬러, 새들 브라운 컬러 맞죠? 네. 순정 하이르무진은 단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죠. 특정 회사인데 뭔가 취향 존중 선택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한 냉온 컵홀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순정 하이르무진에서만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트원 글루벤 B2B를 통해서 일반 업체들도 원하시면 소비자분들한테 냉온 컵홀더를 장착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목 쿠션만 맞죠? 네. 예, 그리고 바닥 쪽도 살짝 비춰주시면은, 자, 작업한 거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가 있고, 라인 매트도 얼마든지 취향 존중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습니다. 자, 1열 쪽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중요한 건 뭐죠? 2열. 자, 2열 쪽부터는 또 아트원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개발한 노하우가 다 실려 있습니다. 자, 말로 할 게 아니고 제가 몸소 제 몸을 바쳐서 몸 바쳐서 이렇게 신발 벗고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서 2열에 현재 시트 앞보기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공간 충분히 많이 남고 있고요. 아트 포켓도 예술. 그리고 바닥 쪽에는 평탄함이 요트 바닥. 실제로 요트 바닥이 요즘에 뭐 나무 재질 뭐 등등등 있는데 정말이지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누티크 제품이고요. 즉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는 뭐 끝도 없어야죠, 심피디님. 네. 네, 그리고 2열의 시트 자랑할 게 있어요. 측면 좀 비춰주시죠. 깔끔하죠. 뭔가 대져 있는데 없어. 깔끔하죠. 자, 아트원의 투커 출원 중인 마술? 아니지. 전후. 맞죠? 네. 전후 부드럽다. 그 다음에 좌우. 좌우. 이렇게 좌우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회전 시트입니다. 네, 회전 시트가 아트원의 투커 출원 중에 있고 깔끔해요. 그리고 높이도 순정 시트와 동일하다는 사실. 자, 회전 시트 얘기 나온 김에 회전 시트 앉아봐야죠. 자, 이렇게 뒤보기 회전 시트가 딱 되어 있습니다. 발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심지어는 왜 그러지? 뒤쪽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일명 뒤보기 꿈과 현실. 자, 이 상태에서 테일게이트 딱 열고 바닥 탁 볼 수 있는 맞죠? 예, 그리고 운행 시에는
뒤보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돌려놓고 앞보기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에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운행시에 가능해요, 심표님. 또 역시 다 발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딱 다리 올리고 안전벨트 딱 메고 가면은 어우, 뭐 의전 시트 뭐 럭셔리한 뭐 몇백만 원짜리 의전 시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심표님. 네, 맞아요. 맞죠? 예,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이지만 실내 쪽은 이렇게 회전 시트가 가미된 황제차바 6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6인승으로 되어 있을 때 시트 포지션을 다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롱레일에 전동 침대 시트가 딱 올라가 있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당겨서 발을 올려놓으시면 너무너무 편해요, 심표님. 어, 정말 편타. 예,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모드 거기서 비춰집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비춰지면은 다른 쪽에서 하는데, 어, 비춰집니까? 자, 이번에 이제 데모카로 올라왔을 때는 전동 침대 시트에 버튼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즉 릴렉션 모드, 즉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전동 침대 시트가 릴렉션으로 바뀝니다. 즉 등판과 방석이 같이 올라와, 즉 7인승 리무진에 있는 릴렉션 시트와 같은 동일한 원리죠. 자, 이렇게 등판 방석이 같이 상하 작동을 하면은 정말 정말 편해요. 물론 언더 서포트도 뭐 후속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데모카에는 이렇게 릴렉션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사실. 릴렉션 시트 안 해도 돼요. 일반 기존의 황제 시트 해도 훌륭합니다. 릴렉션 시트는 주로 4인승에 많이 한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네. 어쨌든 실내 쪽에 시트 포지션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를 보여드렸고요. 자, 상부 쪽은 뭐 역시 많이 설명을 했는데 비춰볼까요? 아트원의 자랑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심피님 무엇인 것 같아요? 장점? 모니터요. 아니죠. 모니터 좋고 뭐 조명 좋고 해도 잡소리 나면은 뭐 차 갖다 버려야 되죠. 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 하이루프에 구성된 플라스틱이 7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는데 딱딱딱 맞춰서 잡소리 100% 없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거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조명 등은 하도 많이 설명을 해서 맞죠? 네. 예, 그리고 펠리스에도 송풍구 기능, 즉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정말 예술입니다. 네 개의 펠리스에도 송풍구에서 바람이 골고루 딱딱 나오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예, 기술에 들어가고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29인치 대형 모니터는 안드로이드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심폐님. 예, 안드로이드가 탑 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핸드폰 핫스팟만 딱 열어주면은 연동이 되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김없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 하나 더.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기본으로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시간, 3시간 정도는 시청할 수가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있다는 사실. 시대에 맞는 거죠, 심표님. 예, 항상 이렇게 튜닝이나 모든 개조되는 것은 시대에 맞아야 됩니다. 뭐 20년 전에 황제차가 있으면 뭐예요? 경제적인 수준이 안 따라주는데, 맞죠? 네. 예, 모든 튜닝 제품은 역시 시대에 맞아야만이 잘 판매된다는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이제 해주시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오래간만에 아트원 본점에 데모카로 올라와 있는 차량 1열, 2열,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보여드렸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중요한 거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후속으로 가시죠. 아, 편타. 이제 양쪽에 회전을 해놨어요, 심폐님. 제가 후속으로 가서 찍을까 하다가 그냥 실내에서도 깔끔하게 보여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시트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번에 개발한 릴렉션이 포함된 전동 침대 시트입니다. 즉 릴렉션은 앞쪽을 딱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다는 사실. 맞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쪽에 뭐 회전 시트에 발을 올려놓고 가면은 즉 평소에 네 명이 갈 경우에는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피디님.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벨트를 필히 매줘야 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어차피 9인승이지만 승차할 때 6명밖에 못 타죠. 거의 편하게 가려면은. 자, 이 정도로는 네 명 갈 때는 정말 편하고 6명 갈 때는 회전 시트를 앞보기를 해서 6명이 타고 갈 수 있는 모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냥 승용이에요, 그죠? 뭐 바깥쪽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도 마찬가지 있어도 뭐 차가 달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승용차입니다. 예, 카니발 승용차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이 6인승으로 바뀌었는데, 자,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 물론 뭐 샷값 포함하고 7천만 원이 넘습니다만은 뭐 호텔, 그 돈이면 뭐 호텔 가지, 뭐 펜션을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호텔, 펜션 갈 때 6명이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 승용차가 하나 더 기능이 있다는 사실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 마술은 아니고, 맞죠, 심표현님? 자, 침대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자, 원터치. 즉, 릴렉션 시트는 이렇게 원터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언더 서포트도 마찬가지로 원터치 기능, 그냥 두시면 됩니다. 할 일이 없네, 심표현님. 할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단지 또 방석. 방석과 등판이, 이렇게 등판이 완전히 다 내려갔어도 층이 많이 져요. 왜냐, 승차 모드와 침대 모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건 수동이죠. 이렇게 방석 부분을 뒤에 등판과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거는 눌러줘야 됩니다. 자, 끝, 디 엔드.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쭉 펼치고 여기에 쿠션이 없네요. 쿠션을 딱 놓으면은 1900 모드가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즉, 우리가 승차 모드에서 취침 모드로 가볍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 모습 보여드렸죠. 여기에는 당연히 열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요즘에 또 이렇게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거의 국내에서는 아트원에서 최초로 했는데 많은 업체들이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완벽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분들 불편하지 않게, 더불어 아트원에 있는 지적재산권 특허가 있으니 역시 피해서 잘 만드시면은 뭐 땡큐죠. 심표님 맞죠? 자, 아트원의 전동 침대 시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뭐죠? 완벽한 수평, 그죠? 정말 수평이 갖다 놔야 될 정도로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가 무려 1000대 이상 나가는데 AS가 100% 없다면 또 거짓말이죠, 그죠? 그쵸.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아, 진짜 생각보다 없어요, 거의. 예, 물론 하이루프 잡소리도 중요하다고 자주 설명드렸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듯 많이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를 판매하더라도 소비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완벽하게 해서 내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사실. 자, 어떠신가요? 한번 누워볼까요, 제가? 베개 갖다 놓으라고 그래, 빨리 데모카에. 베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누웠을 때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테일게이트가 닫히죠. 닫힌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더 바깥쪽으로 연장을 할 경우에는 롱레일의 전동 침대시트가 딱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뒤로 빠집니다. 즉, 쭉 밀으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공간, 이열에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는 뭐 이렇게 테이블 하나 조립식 넣을 수도 있고, 물론 바닥에 막 고정시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트원에서는 거기까지는 못 도와드립니다. 그냥 테이블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넓은 공간. 그리고 이렇게 침대 시트가 바깥으로 돌출됐을 땐 리어 텐트, 꼬리 텐트가 있죠. 꼬리 텐트를 쫙 쳐주면 연장이 됩니다. 즉, 이 부분까지 침실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레탄 창, 여름에는 모기장이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함 없이 모기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 댓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아, 자, 맞아요. 예.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코 화려함보다는 실용적인 거. 맞죠, 심표현님? 네. 예, 똑같은 돈을 지불해도 과연 실용성, 가성비에 따져봤을 때 어떤 것이 좋을까? 즉, 평소에 6명이 승차하면서 주말에는 이렇게 두 명이 아주 편안하게 차박을 할 수 있는 모드를 추구합니다. 더불어 바깥쪽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어닝 월도 도움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차는 튜닝비 포함 7,400 정도 되죠, 심피해님. 네. 일각에서는 그 돈이면은 호텔 가서 자고, 그리고 편의점 가서 자지 왜 고생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호텔 그리고 펜션 갈 때 6명이 타고 갈 수 있는 차라는 거, 뭐 7,400이면 벤츠 E클래스 값 정도 들려나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게 가족들이 승차를 할 수 있고, 더불어 덤이죠. 이렇게 황제 차박은 맞죠? 예, 언제든지 꼭 1박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대기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혹은 뭐 낚시, 등산 하시는 분들도 뭐 겸사겸사 사용할 수 있는 승용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자, 어쨌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아트원 본점에 데모카로 황제 차박 6인승 플러스 일체형 사이드 어닝 차량 준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서울 경기분들은 어디로 가야죠? 용인전시장에도 오히려 두 대가 있어요. 용인전시장에는 한 대는 똑같은 차량이 있고, 그리고 한 대는 7인승에 완전 요트 같은 분위기로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림까지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요즘 용인전시장 계약 상당히 많아요, 심피디님. 예.
맞아요. 하긴 뭐 대전이 본점이라 맞죠.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6개의 전국지사가 있습니다. 전국지사를 방문해도 똑같은 대목화 볼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주시고요. 아무리 차가 좋은 뭐예요, 심피해님? 차가 없는데, 나오질 않는데, 기아에서 생산을 하질 않는데. 자, 아트원에서는 이미 선주문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던 잔여 차량은 사실 다 소진됐어요, 심피해님. 그리고 기아가 이제 10월 중순부터는 다시 생산을 재개한다고 하니 계약 주시면은 뭐 한 달, 늦어도 두 달이면은 원하시는 튜닝까지 모두 해서 바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자, 오늘의 소식은 아트원 본점에 이렇게 황제 차박 6인승 플러스 1체형 사이드 어닝 플러스 회전시트가 가미된 데모카가 올라왔다는 소식 전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카메라 밑에 그 프레시가 눈부셔. 자, 어떻게 화면에 비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